주무립수어 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속소바이떼. 네, 오늘은 글씨 강의 영상 제9편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영상 강의 업로드를 쉬었었지요. 네, 한 7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너무 오랫동안 쉬었던 것만큼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히 올리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이번엔 진짜 약속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좀 여러가지 일도 있었고 또 고민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편집에 부담을 줄이고 편하게 만들어서 네, 좀 더 많이 올리는 많이 가르쳐 드리는 방향을 좀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던 회화 영상들도 계속 올라올 거지만 우선은 좀 더 제대로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글자 강의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이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들도 이 글씨교실책, 네, 잘 보이시지요? 글씨교실책에서 간추려서 강의를 했다면 제 생각에 영상을 통해 간추려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제 수업보다 시간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실제 수업보다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러면은 각설하고 그 우리 책자 11페이지에 있는 단어 4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11페이지에 있는 단어 4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든 그러한 단어예요. 네, 지금까지 배웠던 자음과 모음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보이시지요? 여기 왼쪽에 있는 자음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자음과 모음을 배웠었지요? 제가 빨간색 펜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음 15개 그리고 모음은 4개를 배웠는데 순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여기는 순서대로 배운 게 아니라 딸린 모음 그리고 쓰라 아 쓰라 이 그리고 쓰라 옴 그리고 쓰라 에 쓰라 이 이렇게 배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모음은 그렇고 먼저 자음만 먼저 복습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음부터 15번째 모음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 커, 꼬, 코, 오, 쩌, 처, 쪼, 초, 뇨, 너, 터, 도, 토, 너. 네, 앞에서 배웠던 자음들을 잘 기억하셔야 여기 있는 자음들도 우리가 잘 읽어볼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단어 보이십니까? 네, 모음이 없지만 자음에 각 자음에는 딸린 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한번 이 첫 번째 적혀있는 단어를 읽어볼게요. 네, 이미 조금 써놨습니다. 여기다가는 A를 적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 보이시지요? 더 라고 하는 자음과 꺼 라고 하는 자음이 합쳐졌는데 더는 그대로 썼지만 꺼는 쌍기역, 기역만 남겨놨어요. 왜 꺼 라고 적지 않고 쌍기역만 남겨놨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된 자음에서 뒤에 위치한 거는 종성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쌍기역으로 쓸 필요 없이 쌍기역 받침이나 기역 받침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 두 개의 한글을 조합하면은 덕이 되는 거지요. 이 말은 뜻도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면은 빼다예요. 빼다. 네, 물건을 빼다, 뭔가를 빼다 할 때 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글자 볼까요? 두 번째 글자는 더 옆에다가 응호가 붙었는데 응호가 붙으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워본 바 있습니다. 네, 한국어의 이응 받침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의 이응 받침이 돼서 덩. 덩이라고 썼지만 덩이라는 느낌으로 네, 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덩이란 느낌으로 길게 덩. 지금 프로그램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보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입니다. 너, 니은이었지요? 이게 어디 있었지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자음에 오른쪽 끝 안에, 자, 제가 고개를 치워야겠나요? 너, 너, 제 머리 뒤에 있는 이 자음, 너, 너 더하기 쓰라아지요. 네, 쓰라아에 해당하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아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일. 여기 자모음표에서 모음표 잘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 이 모음 1그룹일 때 아, 2그룹일 때 이어예요. 하지만 이 너는 노란색으로 1그룹이니까 니어가 아니라 나가 되는 겁니다. 네, 나가 뭔데요? 나. 나는 솔직히 여기서 뜻을 써드리기 좀 어려운데 생각해보니까 위에 있는 덩의 뜻도 안 써드렸네요. 나는 그냥 광범위한 의문사라고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떠나 어디 가세요? 너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덩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제가 기초반 수업할 때도 가르쳐드린 바 있는데, 네, 덩은 회차, 몇 번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몇 번. 네, 덩, 나. 이 아래 거는 한번 학생분들께서 해보실까요? 네, 똑같은 자음입니다. 디귿, 더에다가 똑같이 이, 쓰라, 아가 합쳐졌어요. 다. 더는 1그룹이었나요? 2그룹이었나요? 네, 자음표를 다시 보시면은 더는 1그룹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다, 디어가 아니라. 다음에 꺼가 있는데 이 꺼는 기역 받침이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여기 번떡라고 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번떡 기호는 짧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한국말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조합을 해보면은 낙, 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 근데 제가 표기를 이렇게 닭이라고 써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닭을 기역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적는데, 네, 왜냐면은 닭이 아니라 낙, 낙. 네, 이 말의 뜻은 물건 같은 것을 어디다가 놓다, 넣다. 영어의 put, put에 해당하는 놓다, 넣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발음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써드렸는데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너 빼다 덩 몇 번? 한 번은 모덩, 두 번은 삐덩, 모이덩, 삐덩 이렇게 말하죠. 나 뜻은 광범위한 의문사. 나 너타, 노타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고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12페이지에 있는 이 더부터 너까지의 증을 배워보겠습니다. 직접 써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에 칠판 강의와 조금 이렇게 촬영 방법과 강의 방법이 달라졌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이런 방법을 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리 빌리에요.